지방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일 갈등 관계가 아주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입장으로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할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이 딱 20일 전에 반도체 휴대폰 제작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화공막 약도치 세 종류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몇 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만 갖고도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잘못하면 꼬꾸라진다, 경제 위기가 온다, 이건 무슨 걱정이 됩니다. 일본은 단계적인 조치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 중순에 결정을 해서 9월 1일자로 발효되는 것이 수출에 관해서 특혜를 베푸는 화이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본로부터 수입해야 되는 부품, 원자재, 핵심 소재 1160여 종류가 전부 수출 허가를 받아야지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 그리고 금융 제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빌려준 단기 외채, 3년짜리 단기 외채들 만기가 되면 연장하지 않고 다 회수한다. 한 200억 달러 정도 된다. 그리고 아마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되면은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생산을 절반 정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를 좀 아는 분들은 9월 달에 대한민국에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온다. 제2의 IMF가 올지 모른다 하는 그러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대응책을 보세요. 무역 규제가 됐으면 무역으로 풀고 외교가 부족했으면 외교로 풀고 이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일본의 경제 침략이다 이러한 요구를 내놓고 일본을 이기자, 국민들이 함께 싸워 이기자 반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이규태 최고위원이 말했지만 그렇습니다. 어느 유튜브가 말했듯이 똥은 문재인이가 싸질러 놓고 왜 국민들한테 함께 채우자고 그러냐 그럽니다. 자, 똥을 싸질러 놓은 이 문재인이가 하는 반일 파리가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네 가지 엄포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 부정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역사를 부정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역사를 부정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어렵게 합의를 이루어냈던 2015년 12월에 위안부 보상을 위한 화해 치유 재단을 없앴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박근혜 외교를 지웠습니다. 이제 작년 12월 김병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이 좌빨 사법부가 일제강점기 징용자들이 개별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어냈던 한일협정 그 성과를 지워낸 겁니다. 말하자면 지난 70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지금 한일 선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을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한국과 일본은 구체적인 안보 조약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1, 3호 안보 조약 그리고 우리는 한미안보동맹을 통해서 결국 미국이라는 내개차를 통해서 한미일 이 삼각안보동맹이 동북아에서 지난 70년간 평화를 유지해왔습니다. 바로 그러한 바탕 위에서 또 일본의 원자재와 기술 제공의 힘을 받아서 저희들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한미일 안보 동맹의 화해가 바로 두 번째 노림수입니다. 세 번째는 내년까지 끌고 가서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파탄나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 파탄의 모든 책임을 일본으로 돌리려고 꼼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내년 4월 총선거를 겨냥한 치밀한 선거 전략입니다.
반일 프레임을 내거는데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은 너는 친일, 찬성하면은 우리는 반일, 애국과 또 애국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하지 못하도록 친일 프레임을 세우고 내민부라고 비판하면서 국민들의 입을 닫고 언론의 입을 막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내면서 선까지 끌고 가고 3월 말경에 김정은이를 서울로 불러들여서 또 한 번 시설법적한 평화 수요를 벌여가지고 내년 사이로 총선거를 통째로 알아보겠다는 그 공부가 바로 이 반일 선동의 공부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틀 전에 최근에 오자회장의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이가 참석을 했습니다. 아, 얼마 전까지도 다른 물은 1,500원. 요거는 처음에 그러네요. 예. 왜 갑자기 가죠? 그런데 과연 강의를 갔어야 될지 정말 생각을 제대로 했는지 보십시오. 자, 야당 당수가 오케이. 저번에 들어갔다면 저 윤석열이 아직 임명을 안 됐는데 윤석열이 저 검찰총장 임명하면 안 된다. 정경도 국방장관 해임해라. 그리고 이렇게 바탕을 가지고 외교라인 국정원장 전부 가르치워라. 이런 정도 얘기는 할 만한 배짱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 전날 문재인이가 윤석열이 이미 검찰총장 임명해버렸어요. 김답지 않았그 왜 청와대에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결론이 뭡니까? 일본의 경제 조치는 우리에 대한 보복 조치고 세계 무역 질서를 위배한 나쁜 놈인데 여기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일본하고 싸우자는 그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황교안이가 아는 선동 프레임이 갖고 있는 그 음모를 몰랐을까요? 아니면은 좋은 학교 나오고 사법고시한 고범생의 한계였습니까? 아니면은 관료의 한계입니까? 정치 아마추어의 한계입니까? 만일 이런 한일 프레임, 만일 프레임에 갇혀서 내년 총선거를 한다면 그냥 자유한국당 백판, 백전, 백패입니다. 총선거 때는 야당은 뭐로 싸웁니까? 집권 3년차에 치르는 내년 총선에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규탄하고 경제 파탄을 규탄해야 되는데 야, 너 일본하고 싸우는데 우리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잖아. 할 말이 없습니다. 황교안이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차 한잔 모두 마시고 나온 그 행동은 나쁘게 말하면 민주당 이중대로 할 수 있다는 아주 항복 선언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쳐라, 황교안이를 중심으로 뭉쳐야 산다 이런 거를 써들던 그 보수 몇몇 유튜브들이 어제 오늘 내놓는 반응을 보십시오. 황교안이 갖고는 안 되겠다. 황교안이 갖고는 내년 총선 반드시 필패한다. 황교안이 리더십 믿지 못하겠다. 이제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까? 자, 공화당 당원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문재인 좌빨 정부와의 싸움은 간단한 싸움이 아닙니다. 1987년으로 맞춰도 전자들은 30년간을 준비하고 기획을 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보내고 정권을 빼앗은 정말 독한 종자들입니다. 저들과 싸우는데 황교안이 같은 완료 출신 자유한국당 그 웰빙 정당이 내년 선거 치를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께 우리 공화당 그 자랑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제 핵심으로 부각됩니다. 제자들과 정말 죽기로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대통합이 이루어질 자유한국당이 백혈성을 갖고 있는 제1당이니까 중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전에 자유한국당 해야 됩니다. 과감한 인적 청산으로 탄핵 사려 정리해내고 새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한국당 조만간 발전적인 해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아첨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여의도 정치판에 자유한국당 이제 리더십 문제가 있습니다. 또 길지 않은 한두 달 안에 자유한국당 아마 갈라서는 상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때 핵심이 되어야 될 세력이 바로 우리 고향 여러분입니다. 저는 새로 태어난 자유한국당 의원수는 적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랑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열정은 대한민국 최고의 여러분 우리 공화당 그리고 지난 3년간 아스팔트에서 순정하는 젊은 태극기 세력 이 3자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다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에 임할 때만이 이 좌파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의 중도성 우리 공화당이 중심이 되어 가고 있음을 여러분 잡아주십시오. 다리로 나가도 8월 15일 광복절 기념 내 축제로 대륙기 세력과 우리 공화당은 합치고해서 그리고 장소에서 뭐 홍콩 시민이 될 겁니까? 우리가 100만명이 모여서 문재인 정권 파산을 외치는 8.15 대통합 집회를 완전히